역량개발 부서가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요? 예, 역량개발부는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각각 여러 분야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연간 300과정에서 5,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은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역량개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게 좀 다른 특이한 점이나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 점은 한국은 1950년대, 6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똑같이 빈곤을 겪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한 그런 우리의 경험을 보태서 이렇게 역량개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저희 쪽으로 연수를 오시는 연수생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개발도상국의 각각 분야의 뭐 경제 분야, 행정 분야, 사법 분야,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분들이시고요. 연간 5천 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중에는 뭐 차관이나 장관급의 고위직에도 서도 고위직 분들도 한국의 그 코이카 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은 ODA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협력의 분야에서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거버넌스는 사실은 개발협력 분야에서만 쓰는 그 표현이 아니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미 쓰고 있던 개념이었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걸 개발협력에서도 이제 많이 거버넌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은 이제 없다고 할수 있고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거버넌스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다니엘 코프만이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the tradition and institution by which authority in a country is exercised. 즉, 한 국가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관습 및 제도를 의미합니다. 거버넌스가 나쁘다는, 이제, 뭐,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 그런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역량이 부족해서 안정적으로 개발 정책을 만들던가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투명하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선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다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월드뱅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월드뱅크에서는 거버넌스는 정부가 선정되고 평가되고 교체되는 과정,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사회나 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경제 및 사회 활동에서 국민과 정부가 관련된 제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것이 모두 거버넌스를 얘기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국내적으로는 우리 한국 국내적으로는 거버넌스가 정부의 행정 역량에 만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이카 정부가 그 효과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능력.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능력 그런 데에 만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코이카도 우리 원조 사업에 한국의 경험을 반영을 해서 이쪽에 행정 역량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이카 예산의 20% 이상이 지금 그 행정 역량 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정확한 타이틀은 공공행정 분야로 코이카 중점 분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정 역량,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역량을 갖게 하고, 그리고 법체제를 정비하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크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이건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이렇게 비반을 해서 전략을 도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